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스위트롤을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위트롤은요, 그, 혹은 30, 두께는 0.5cm로 만들어서, 그, 계란물질과 그리고 계피를 뿌려가지고 마는 거죠. 자,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일한 두께로 밀어 펴야 되는데요. 이때 두께는 0.5cm가 되겠고요. 자, 중간중간 밀 때마다 손으로 좀 맞춰주는 게 아주 요령이 되겠습니다. 혹은 30, 그리고 두께가 0.5cm.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밀어주시고요. 밀려주시고. 손으로 가볍게 좀 늘려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요. 그 직사각형이 폭과 두께를 염두에 두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직사각형이 다 만들어졌으면요. 이번에는요. 그 끝자락, 접착 부분은 계란물 혹은 물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용해버터를 바르는데, 간혹 시험장에서 용해버터 대신에 그냥 물질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해버터를 발라야 될지 혹은 전부 다 물질을 해야 될지 끝자락을 계란물질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감독 간의 지시를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성형을 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요, 일반적인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접착 부분은 물질하고 그리고 그 안쪽 부분은 용해버터를 바르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해버터를 바르고 있습니다. 자, 용해버터 바르기가 거의 끝났는데요. 용해버터 바르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계피 설탕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피 설탕을 뿌린 다음에 두께를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계피설탕을 균일하게 일정하게 펴준 후에 너무 많다 싶으면요 좀 덜어내고 적다 싶으면 좀 뿌려주고 다 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피설탕을 다 뿌린 후에, 균일하게 뿌린 후에 이제 말기를 하는데, 말 때는 약간 좀 잡아당기는 듯이 말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느슨하게 말면은 자를 때 설탕이 많이 흘러나올 거고요. 너무 꽉 말면은 두께가 얇아져서 계피설탕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균일한 힘으로 약간 잡아당기듯이 말기를 해주십시오. 말기를 할 때 전체적인 두께를 좀 고려를 해서 너무 좀 얇은 쪽은 좀 붙여주고 좀 두껍다 하는 쪽은 좀 당겨서 두께의 균일함을 맞춰주기 바랍니다. 자,
균일한 두께로 잘 말았으면, 자, 이음매 끝자락에는 뭘 묻혔죠? 물칠, 혹은 계란물칠 한다고 했죠? 자, 이번에는 물칠했습니다. 물칠했고, 그 다음에 지금 두께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이음매를 봉화하겠습니다. 이음매를 확실하게 봉한 후에 바닥에 묻어있는 계피설탕 한쪽으로 좀 치워주고요. 그리고 가지런히 두께를 좀 맞춰주세요. 자, 먼저 나비를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4cm 정도 자르고 난 후에요. 나무젓가락이나 혹은 저는 이제 붓을 이용하는데 나무젓가락이나 스크래퍼 같은 것으로 눌러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나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야자잎을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4cm 정도 자르시고요. 그 가운데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약간 비스듬히 놓으시면, 자, 야자잎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트리플, 세 잎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cm 정도 폭을 자른 다음에 두 번 더 잘라서 잎이 세 개가 되게끔 한 다음에 이 세 잎을 틀어서 놓으시면은 트리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말발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발굽의 길이는 한 20cm 정도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가운데를 자르고 또 가운데를 자르고 가운데를 잘라서 끝자락을 오므려주면 말발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네 가지 성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비, 두 번째 야자잎, 세 번째 트리플, 네 번째 말발굽. 이 말발굽에서 자르는 횟수를 좀 더 뭐 늘려도 상관없지만 제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서 끝.